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양평 전원주택이 아니시고 1억대 저렴한 여주시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다른 농가주택과는 달리 바로 입주도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이세요. 물론 사시려는 분들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다른 농가주택과 비교해봤을 때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주변에 혐오시설 없고 고즈넉하고 인심 좋은 마을에 위치한 여주시 점동면 농가주택 상세 설명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고 레축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이시고 매매 금액은 2억? 아니죠. 1억 9천만 원이시랍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으로 빠진 면적 하나도 없이 알땅으로만 400제곱미터로 121평이시고 연면적은 64.99제곱미터인 20평으로 방 2개와 욕실 1개의 구조로 설계된 건축구조 블록구조인 단독주택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계산기 좀 두들겨 보자고요. 이쯤 되시면 계산기 두들겨 봐야죠. 1억 9천만 원에 121평을 나누면 157만 원이란 평당가가 나온답니다. 평당가 157만 원이 적당한지 조목조목 생각해봐야겠죠? 제일 먼저 주변 거래된 실거래 평당가로 비교 사례를 본다면 여기 점동면 농가주택은 주변 실거래 평당가 대비 적당한 평당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주인분께서 구매할 당시의 매매 가격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5년이란 시간 동안 땅의 가치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높은 평당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멋진 내부를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여기 여주시 점동면 주택은 말 그대로 농가주택이라 내부는 농가주택에 충실한 주택이랍니다. 외부는 조금은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죠? 그렇지만 내부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리가 되어 있으세요. 싱크대, 욕실, 벽지 등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여기 여주시 농가주택은 특이하시게도 거실 바닥을 대리석으로 리모델링 하셨네요. 도보 5분 거리에 청미천이 흐르고 주택 앞으로는 작은 실개천이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도로는 모두 국유지이시고 비포장 도로가 아닌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니시기 편하시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5분 이내 이용하실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버스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입지의 농가주택이랍니다. 여주시 주택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주시는 양평과는 달리 상수도와 직관로가 인입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평지가 대부분 일하는 점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점동면 농가주택도 평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주택으로 튼튼한 블록 구조의 농가주택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주시내 편의시설을 자차 1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한 여주시 점동면 농가주택 잘 보셨을까요? 언제든지 현장 답사를 원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